자, 두 번째 세트 주요 장면 보겠습니다. 주성욱 선수와 김용혁 선수. 김용혁 선수는 아, 원하는 그런 그 흐름을 잡지 못한다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경기가 끝나고 나서 MBC 게임미어로 선수들에게 물어봤어요. 과연 드랍을 준비해 왔는데 중간에 바꾼 것인지. 근데 애초에 이런 빌드를 준비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커세어가 5시 지역으로 먼저 올 것을 예상하고 히드라 리스크대는 어느 정도 페이크성으로 예 지어줬는데 아, 그 점이 사실은 좀 예 앞마당 쪽으로 먼저 정찰을 오면서 의도한 대로 안 됐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그 5시가 거대한 그 떡밥처럼 쓰인 건데 자 그런 것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주성 선수. 그렇죠. 네, 확실히 바로 아칸을 합체하면서 수비하기 좋은 체제를 만들었고요. 그런데 아칸이 공격을 가려는 그 시점에 비탈 스커지가 본진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주성 선수의 잠깐의 위기가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피해는 네, 확실히 주성 선수 입장에서 더 기분 좋은 것이고 김영욱 선수 입장에서는 아,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조금 더 피해를 줬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만큼 주성 선수의 대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김용혁 선수의 원하는 그림 자기가 한번 그려봤는데 주성욱에게 맡기면서 결국 두 번 세트 역시 폭스가 얻어냈습니다. 2대0으로 폭스가 MBC 게임유로를 앞서고 있으면서 이제 경기는 세 번째 세트로 이어집니다. 네오와 지팩을 기다리고 있는 두 명의 선수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폭스의 세 번째 주자입니다. 바로 전상욱 선수가 기다립니다. 네, 전상욱 선수가 이제 아무래도 그 최근에 또 공식전 6연패에다가 프로리그만 또 치면은 프로리그 또 7연패 중이거든요. 네, 굉장히 1021 시즌 들어서 최근에 7연패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성적이 떨어진 것이고 그 전에는 괜찮았어요. 왜 이렇게 무너졌냐? 많이 느립니다. 스피드가 너무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공격적인 움직임이, 인위적인 공격이 좀 필요한 전상욱 선수입니다. 거대한 그림은 전상욱 선수가 놀랄 만큼 잘 그리는데 그 세밀한 부분에서 그 속도를 얻은 측면에 전상욱 선수 최근에 좀 아쉬운 경기들이 있었거든요. 오늘 어떨지 보겠습니다. 이어서 MBC 게임이어로의 선택은 고석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고석현 선수 최근에 프로리그에서 대저그전과 코스전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좋습니다. 하지만 베테랑전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최근에 또 공군과의 경기에서 임진국 선수에게 하루에 2패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정말 이겨서 자신의 테란전도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승가도로 달리던 고석현 지난번 테란 임진국 때만 무너졌거든요. 오늘도 테란을 만났습니다. 고석현 오늘은 다른 것들이 나와야 승리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아즈텍에서 양 선수의 경기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12시입니다. 네오아지텍 전상욱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8승 13패 대저우전은 3승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4시입니다. 저그 고석현 24승 25패 그리고 공군전 전까지 4연승을 찍었습니다만 유독 테란만 만나면 이번 시즌 3승 10패거든요. 테란의 그 문제점들이 자꾸 등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석현 네. 선수가 확실히 최근에 그런 테란전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뭐 초반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운영을 가서 진다라는 점은 자신이 또 최근 또 그런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테란전에 대한 연습보다는 토스전과 저그전에 대한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테란전에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예, 그런 점을 많이 보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고석현의 프로토스전은 12승 9패 저거전은 뭐 10승 6패 그리고 드라마틱한 경기 많았습니다. 근데 테란전이 3승 10패 아 고석현에게 좀 덜미를 잡고 있거든요. 그렇죠. 테란전을 좀 극복해야 되는 과제를 좀 삼고 있는 고석현 선수인데 네. 확실히 이 아즈텍이란 맵에 뭐 어느 정도 성적은 상당히 그동안 좋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좋은 성적을 거뒀던 이 전장인 아즈텍에서 테란전을 일단은 먼저 극복을 하고 그 이후에 뭐 차근차근 테란전 전체적인 성적을 좀 올리는 그런 부분에서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상우 선수는 전진 배럭인데 8바락인지 9바락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전상우 선수는 평소에 9바락을 되게 즐겨해요. 그에 반한 고석희 선수가 9서치를 했다라는 점, 전상우 선수 입장에서 원서치가 안 됐다라는 점은 웃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가끔 전상우 선수가 저그전에서 보여주는 방법이죠. 뭐 가까운 벙커링 몰면 더블 커맨드. 근데 3인용이잖아요. 거리 똑같아요. 무조건 벙커링 하면 됩니다. 예. 예, 만약에 9서치가 12시 지역으로 바로 갔다라면은 지금 베럭스를 지는 SCV를 만약에 많이 견제해줄 수 있었거든요. 네.
예, 그렇게 됐다라면은 고석현 선수가 오히려 더 좋은 그런 입장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굿서치, 빠르게 서치를 하고 안마당을 가져왔기 때문에 스포인플이 됐습니다. 아, 이러면 굉장히 심플해졌는데요? 벙커리 전투인가요? 그렇죠. 고민 없이, 위치상 고민 없이 벙커링을 해도 되는데 고석현 선수가 맞춰졌기 때문에 네. 이제 전상 선수는 보다 집중력 있는 컨트롤을 예. 해줄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고석현 선수는 드론을 어느 정도 더 생산하고 지금 스포인플을 지어준 것 같거든요. 예. 이렇게 된다라면은 네. 전상호 선수가 피해를 많이 주려고 하는 생각은 아니지만 그래도 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입장이 됐습니다. 지금 아예 대놓고 전상호는 여기에 집중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위쪽 언덕 쪽 일단 벙커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네. 전상호 이어서 벙커를 3연봉을 성공시키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자, 연립주택 이렇게 완성되게 만들어 놓으면 고석현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이거 내 앞마당인데 야, 고석현 선수 일단 드론이 숫자가 좀 부족한 듯한 느낌이 좀 드는데요. 여섯 기로 충분하나요? 미네랄 찍어줘서 가죠? 여섯 기로 예. 충분하나요? 여섯 기로 충분한가요? 이벽, 예, 충분히 수비 가능하죠. 야, 일단 안쪽 쌌는데요. 하나! 한 개 잘 잡았다. 예, 전상호 선수의 배럭 타이밍 그렇게까지 빠르지 않았거든요. 예, 이건 어느 정도 그냥 시위만 할 뿐이었지 큰 피해를 주기 위한 그런 압박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도 드론 한 3개까지 잡아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걸로 찍었고 그렇죠. 예. 이 정도 선에서 수비를 한다면은 그나마 고선수가 드론을 많이 생산하고 스포니프를 지었기 때문에 드론 충분히 복구가 가능한데 네. 중요한 건 전사업 또한으로도 그 승부를 거는 그런 펑커링이 아니었다는 점이죠. 근데 지금 조심해야 돼요. 전상욱 선수가 이런 상황에서 이 저글링 8마리가 갑자기 가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게 밀리는 상황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입구 쪽에 심시트를 신경 써야죠. 자, 세밀함이 좀 필요한 전상욱 선수인데요. 서플라이 리포로 한쪽을 더 막고 있습니다. 머리는 5기까지 이제 확보가 됐습니다. 일단 머리는 숫자가 5기이기 때문에 이 병력은 충분히 수비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이 전상우 선수는 정말 정말 상황은 잘 만드는데 자신이 유리한 상황에서 정말 어이없는 그런 패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요. 네, 전상우 선수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S12 한 기 정도는 밖으로 좀 빼놓은 상태에서 고석현 선수의 2회 처리 태크라든지 3회 처리 태크 타이밍을 조금 더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정찰이 안 되다 보니까 어느 타이밍에 어떤 유닛이 나올지 예측이 좀 불가능해지거든요. 네. 반대로 고석현 선수는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굉장히 편안하죠. 오버로드로 뻔히 보면서 오버로드 타이밍 체크까지 해주면서 원하는 만큼 드론 생산할 수가 있는 여유로운 고석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상우 선수 이제 아카데미까지 건설하고 있는데 자, 말씀하신 것처럼 전상우 선수가 지금까지의 경기에서 큰 그림을 멋지게 그렸을 때는 상대편이 뭐 하는지 보지 않고도 거의 귀신같이 예측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한 번씩 어긋났을 때가 나와버리면 이제 허무하게 밀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에 머린과 11로 압박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드론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상대방 테크가 느리다는 것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건에 아직까지 더 이상의 충원은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몰래 S12를 찾아내기 위해서 저건이 한기가 좀 돌아다니는 모습인데 네. 자, 일단은 전상호수가 정찰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스캔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머리는 양이 상당히 많이 찍혔고요. 그냥 위타이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아카데미가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에서 굉장히 늦게 달고 있죠. 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전상우 선수가 예측하고 상대방은 무탈리스크일 거야. 2회 처리 테크트리보다도 3회 처리 테크트리일 거야. 이렇게 예상해주는 모습 어느 정도는 들어맞고 있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러니까 전상우 스타일이 이렇거든요. 그렇죠. 그냥 예측합니다. 상대편을. 근데 그런 것들이 맞을 때가 굉장히 많은데 전상의 오늘의 느낌도 굉장히 지금 여기까지는 들어맞거든요. 스파이어가 올라가고요. 그렇죠. 만약에 고석현 선수가 럴커를 한다 하더라도 타이밍 자체가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뭐 조금 있으면은 스캔을 달 텐데 그때 확인을 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고석현 선수가 그 벙커링을 막아낸 이후에 2회 처리해서 테크트리 타서 저글링 럭커로 올인 전략을 펼쳤다. 그러면 지금 이런 움직임이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마리메딕 안에 있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전상이 말 되게 막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전상욱이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고 상대방이 이렇게 할 거야 하는데 고석현이 맞춰주는 모습. 전상욱이 굉장히 좋은 그림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게 전상욱의 큰 그림인데 이제 이런 그림 이후에 이 세밀함이 좀 아쉬웠거든요. 자, 고석현 선수 이제 저글링으로 전상 선수의 병력이 전진 배치된 걸 보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베이가 돌아가는 것까지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스캔을 통해 상대편 진영 한번 더 봅니다. 초반에 고석현 선수가 굿서치 이후에 상대방의 SCV와 머린에 드론을 좀 잡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 출발 자체는 조금 전상우 선수에게 좋았고 지금 상황도 조금은 전상우 선수가 좋습니다. 자, 그런 상황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이제 드론 하나를 고석현 선수는 9시 이제 보내놨습니다. 그렇죠. 자, 전진 배치하는 병력대 전상우
전선수도 뭐 아무래도 마린이 역시 지금 당장 업그레이드가 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압박을 해주면서 상대방에게 뭐 저글링이라든지 혹은 뭐 성급 콜로니를 강요하는 모습이었는데 고속현도 흔들리지 않고 추가 성급 건설하지 않고 바로 미탈스크 모아주는 모습은 좋네요. 그런데 터렛이 전혀 올라가지 않고 있거든요. 머린 메딕만으로 이런 뮤탈을 상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상우. 압박을 해서 뮤탈스크 수비적으로 쓰게끔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이 전상우 선수의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전상우 선수가 이미 마린의 사업까지 다 됐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거 그냥 부딪히나요? 뮤탈스크 이런 거를 전상우 선수가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이렇게 유닛 흘리는 플레이가 자주 나온단 말이에요. 자 미쳤어요. 전화하는데 뮤탈이 너무 많이 사는데요? 그렇죠. 이게 흘리는 것처럼 터렛을 생략을 하고 마린 메딕으로 이 정도 뮤탈을 줄여줬다는 거 네. 존사옥의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뮤탈을 줄면 못 가잖아요 본진에. 예, 고석현 선수는 지금 마린을 좀 상대방의 마린을 줄여주면서 조금 더 좀 세밀한 컨트롤을 해줬어야 되는데 예, 그 뒤에 컨트롤이 조금 아쉽거든요. 전상우 선수는 더 세밀한 컨트롤 했다면 이 병력으로 지금 안마당까지 갈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일단 클리코로니까지는 변태 하나 정도는 해놨는데요. 그렇죠. 이 정도까지 미탈스크를 줄여줬다. 전상우 선수 공인업되는 타이밍에 예, 어느 정도 적은 앞마당 쪽으로 돌진할 수 있는 좋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야, 오늘 고석현 선수의 그런 뮤탈 움직임이 마린을 중간에서 끊어주는 데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후에 컨트롤에서 약간은 좀 예,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죠. 평소에 이런 적은 유저들의 뮤탈 리스크 움직임만 봐도 어느 정도 컨디션을 알 수 있는데 오늘 좀 예, 움직임이 그렇게까지 좋진 않거든요. 그렇죠. 이제부터라도 뮤탈 리스크 시간 잘 끌어야 됩니다. 럴커 나오기 전까지 계속된 위기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일단 바깥쪽에 나온 이 바이오닉 병력도 그렇습니다만 안쪽에 이제 더 모이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터렛 없거든요. 전상훈 이런 식으로 생략을 하면 뭐 정찰 그렇죠. 생략하고 터렛 생략하고 이럽니다. 네, 다 생략해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그림 레이트 메카닉 체제로 바로 넘어가줄 수도 있고 거기다가 곧 있으면은 마린이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거든요. 뮤탈을 고속현이 자꾸 이렇게 흘리죠? 이렇게 흘리면 고속현 힘들어지는데요. 많이 힘들어졌어요. 예, 전상우 선수의 이런 압박은 상대방의 뮤탈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함이거든요. 예, 그래서 뮤탈리스크를 줄여준 뒤에 자신이 레이트 메카닉으로 넘어가는 거에 있어서 예, 더 효율적으로 상황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줄여주지 못했어요. 고속계 평소답지 않게 뮤탈리스크를 확대하고 있어요. 그렇죠. 뮤탈리스크를 계속 이렇게 되니까 드론 생산의 라마로 저글링을 생산하게 되고 이거는 고속현이 아니거든요. 네, 또 잡히게 되면은 이거 마린 메딕 잡는다고 하더라도 고속현이 초대예요. 네, 저글링으로 같이 내려갑니다만 그렇죠. 뮤탈리스크만 강제 획득하는 뮤탈리스크만 줄여주면 이후에 레이트 메카닉 운영하기가 쉽죠. 자, 그리고 이제 벌처와 더불어서 다시 한번 바이오닉이 바깥으로 나갑니다. 공이름이 됐고요. 네, 마린 메딕을 잡았긴 했지만 지금 상황 자체가 고속현이 너무 찝찝한 상황이에요. 왜냐면 네. 테란이 터렛도 안 짓고 네, 마린 메딕 가서 계속 나갑니다. 성콜론이 쉽게 만들어주고 드론생산이 발키리 발키리 전상 완전히 몰아치고 있습니다. 전상 선수 전상욱이 원하는 대로 고속현이 그냥 움직여주는 예, 네,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아웃시 적이 그렇죠. 럴커가 일단은 만들어줘야 돼요. 럴커를 여기서 변신해주고 수비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고석현 선수는 일단 막아야 돼요. 자, 한기가 이제 뮤탈리스크를 그냥 녹이고 있거든요. 자, 거기다가 마인이라는 변수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고석현의 저 럴커도 태어나자마자 바로 버로해야 됩니다. 자, 아래도 내려왔는데 바로 버로했죠. 자, 뮤탈을 더버려서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간을 못 끌어주면은 마린 메딕 벌처가 맞아주고 마린 메딕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들어가죠. 이거 스케프리고 무조건 그렇죠. 들어갑니다. 이거 숫자예요. 예, 후속 병력도 오고 예, 뭐 이거 그냥 들어가도 돼요. 지금 뮤탈리스크 다 줄여주면은 자 메딕 충원 됐고요. 자 아래쪽에 러커 두 개까지 봤는데 자 전상우의 선택을 한번 볼까요? 일단은 발키리 러커 네 개를 이제 고속현 이제 바깥쪽으로 빼는데요. 네. 안 들어가도 되고요. 들어가도 되고요. 네, 내려가죠. 벌처로 안쪽 그냥 보내요. 그렇죠. 야, 지금 상황에서 테란은 이미 체제 전환 다 해놓은 상황. 스윗 맞고 그냥 가나요? 이거는 이번에는 예, 벌처를 먼저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머리 네. 들어갔으면은 충분히 뚫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매설되고 마인 때문에 내려오던 럭커 다른 럭커가 잡혔고요. 저 들어가려 그러다 보니까 럭커가 백업으로 오다가 잡혔고요. 이러는 시간에 고속현 선수는 드론을 채워야 되는데 테란이 상카맨드를 짓고 있는 상황에서 아웃 쪽에 드론이 아직도 차진 않았습니다. 고속현 그만큼 힘든 거예요. 자, 그럼 드랍스 이동이 있습니다. 야, 발키리를 예, 잃어주는 플레이는 좋지 않아요. 만약에 발키리를 이렇게 계속 잃게 된다면은 고석현 선수가 이후에 뮤탈리스크를 한 번 더 찍어서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거든요. 네, 여발하는 듯이 드랍스비 가거든요. 네, 근데 하지만 드랍스 타이밍은 좋아요. 네. 스콜지가 발키리를 제거하고 있다 보니까 이 드랍스비를 요격할 스콜지가 부족했거든요. 그렇죠. 이거 맞아도 네. 못해요. 이게 뭐 아래쪽 자 일단 드론들 난리났습니다. 고석현
드론이 없어요. 지금 뭐 9시 지역에 드론의 미나라에 거의 붙어있지도 않고 이 지역에서 또 드론 피해 있고 전상욱 선수 센터 지역까지 가져가고 있고 정말 자신이 좋은 상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전상욱 선수가 일단 첫 번째 트랩을 어느 정도 만들어냈고 그냥 스탑이네요. 아, 스탑러커 이거 스탑러커가 아니라 그냥 스탑이에요. 네, 아 이거 스탑러커도 좀 풀었어야 되는데 이러면 장독대하고 뭐가 달라요? 그렇죠. 고승환 선수가 집중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본진 당한 게 좀 많이 마음에 상한 것 같은데 고승환 선수 많이 팬된 것 같은데요. 아 여기도 좀 흔들리고 있네요. 그렇죠. 전상욱 선수는 이제 그런 견제만 통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신은 센터 지역까지 가져가고 뭐 네 번째 멀티까지 가져가도 되고요. 고석현 선수는 하이브 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디파일러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틈을 안 주고 있어요. 아 정말 럴커 스탑 럴커 하다가 정말 스탑만 하다가 벌츠가 그 옆에 마인 매설해서 럴커 잡힐 수도 있었습니다. 저 마인이 조금 더 아래에 매설했잖아요. 그럼 큰일 났을 뻔했어요. 네, 아 이거 좀 아쉬운데요 고석현. 이렇게 되면 또 이 지역 아래에 마인 심어주고요. 그러면 이 지역으로 못 내려가요 또. 그렇게 되면 전상욱 선수가 운영하기 훨씬 편해집니다. 자, 리팩토를 더 늘립니다. 네, 저그보다도 자원을 더 먹고 있습니다, 테란이. 야, 이게 말이 됩니까? 토렛 하나 없이 뮤탈 다 맞고요. 스타 한 달만 해보시면 이 정도 상황 누가 유리한지 알아요. 네, 테란이 저그보다 멀티를, 자원을 더 많이 채취하고 있다. 얼마나 유리합니까 전상욱 선수가. 자, 그러면서 대규모의 부대를 한번 보냅니다. 지금 뭐 또 다른 드랍 때문에 그런지 본진 지역 12시 방향을 좀 수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석현. 고석현 선수는 디파일러가 되는 타이밍에 9시를 가져가면서 드랍업을 누르고 드랍을 해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말씀해 주신 대로 핵심이 디파일러입니다. 디파일러가 나와서 뭔가 만들어야 돼요. 자, 방어라인이 굉장히 좀 약해 보이는데 위쪽에 라고 한번 봅니다. 스킨 뿌리로 올라가는 전상욱. 아, 뭐 디파일러가 뭐고 지금 그거 나오기 전에 이 입병력도 지금 막기가 힘들어 보여요. 그렇죠. 뭐 디파일러 나와도 다크솜 안에 뭔가 전투를 할 수 있는 병력이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그 럴크가 받쳐줘야 디파일러가 힘을 쓰는 거래. 결국에는 디파일러가 뭔가 유닛을 제거하는 건 아니거든요? 도와주는 예. 유닛이지? 머린과 벌처로 럴커가 바꿔준다. 미네랄로, 미네랄만 드는 유닛으로 가스 유닛과 바꿔준다. 삼가스를 채취하고 있는 고석현에게 정말 뼈 아픈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자, 디파일러가 등장했고, 나이더스 커널도 이제 뚫렸습니다. 9시지요. 아, 예, 뭐. 아, 정말 안 되네요. 아, 뭐 안 풀리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일단 디파일러 한 개 남았고, 이제 앞마당 전상욱 선수 이제 뭐 마인이 거의 뭐 홈런 치듯이 매설대로 다 맞아요. 그렇죠. 막 전상욱 선수 아 장난 아닙니다. 그동안 프로리그 7연패하고 나서 굿이라도 했는지 그냥 다 잘 들어맞고 있어요. 이게 마치 거기에 뭐 마인이 자석같이 막 당기고 있거든요 병력들을. 네. 이제 터렛 짓습니다. 이제 돈 남아서 쓰는 것 같아요. 커맨드 전상욱. 센터가 4개인데 이제 터렛을 짓고 있어요. 맞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돈이 남아서 짓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내부 인테리어거든요. 이 정도면 터렛이 뭔가 활약하겠다는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돈이 통장에서 그냥 썩어서 그냥 쓰고 있어요 전상욱 선수는요. 자, 전상욱 그러면서 병력들 앞으로 더 가죠. 아 지금 2점을 엄마가 나오는데요.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고수경 선수 어떻게든 버티면서 한 10분 동안은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버티고 버티면서 드론 채워놓고 그러고 나서 박태민 해설이 여러 번 말씀했잖아요. 드랍밖에는 답이 없어요. 자, 고석현. 자, 아래쪽 이제 터렛들이 더 올라갑니다. 아, 그런 드랍조차도 이제 전상욱이 막는 건데요. 드랍밖에 그렇죠. 없지. 그러면 터렛. 이런 식이에요, 전상욱. 그렇죠. 저희도 아는데 전상욱 선수가 모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석현 선수는 정면 지역으로 조금이라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빈틈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일단 길을 하나 뚫어놨거든요. 고석현 선수의 오버로드가 이 방향으로 오겠다. 지금 길을 한번 슬쩍 뚫었거든요. 그렇죠. 여기 지금까지는 걸려는 건 없었습니다, 이 오버로드가. 네, 이 오버로드 갔던 그 방향 그대로 네, 럴커 한 두 기 정도는 센터 쪽에 버로우시키고 뭐 본진 쪽에도 타격을 주고 디파일러, 소수의 디파일러 섞어서 그런 플레이가 지금 고석현 선수 양방향, 삼방향 멀티태스킹이 좀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 길을 가는 데까지 전상 선수의 병력들을 많이 지나쳐야 되는 게 좀 문제거든요. 그 하나의 길은 있습니다만 결코 편한 길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해처리 하나 더 늘리고 9시 지역을 이제 조금씩 방비하기 시작합니다. 고석현. 그렇죠. 고석현 선수는 어떻게든 사카스까지 늦었지만 예, 가져갔다는 부분이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고요. 울트라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단순 울트라로 넘어가기에는 좀 부담이 가는 부분이 전상욱 선수가 애초에 메카닉 업그레이드를 일찌감치 눌러주고 있었고 거기다가 센터 쪽에 마인 매설이 너무 잘 돼있고 탱커도 잘 못다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 전에 울트라가 힘을 발휘하기 전에 이 디파일러가 뭔가 많은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아 이런 식으로 디파일러 이러면 안 되거든요. 예, 이건 플래그죠. 플래그. 플래그! 이건 좋아요. 네. 플래그를 통해서 계속 그 테란의 병력들을 갉아먹게 되면은 이후에 자신이 생겼다는 한 번 더! 아, 그쪽 완료니! 패스는 하지만 떨 것입니다! 자, 3포인트 좋았습니다. 플래그 두 번에 하지만 이 지역에 지금 디펠러 없어요. 디펠러 빨리 와야죠. 지금 탱크를 동반해서 러시 오고 있는데 얘 위험합니다!
전상욱 이제 입구 지역에 대기하고 럭커 3개거든요. 그죠. 플래그는 뿌렸지만 탱크의 화력은 그대로 있거든요. 자, 뒤쪽에서 빠져나왔고 디파일러 빨려야 돼요. 디파일러 안 나오나요? 커널 있는데, 커널 있는데 다른 병력 오고 디파일런. 야, 디파일러. 디파일러가 안 오는데요? 디파일러가 끝내 안 오나요? 디파일러 없이 이 화력을 막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플래그는 맞았지만 화력은 그대로 있습니다. 자, 커널 뚫렸을 때 위쪽으로 이제 연결이 됐죠. 아, 디파일러 지금 당장 나바에서 디파일러라도 좀 눌러줘야죠. 자, 이제 럭커가 버로우가 됐고 뒤쪽에 탱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체력 많이 빠진 그런 병력이긴 합니다만 글쎄요, 그래도 지금 이 병력으로 그냥 부딪힐 수는 없는 고속현이거든요. 미래를 보려면 이 9시를 얻어내야 된다, 고속현. 그렇죠. 아, 추가 병력 또 도착했고요. 계속된 고속현 선수의 위기입니다. 자, 저거는 다른 데 쪽으로 한번 돌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것으로 상대편의 제 시선을 돌리기엔 역부족입니다. 드디어 디파이어! 저 다크섬 안쪽 한 번에 같이 하세요. 한 번 더 가거든요. 이거는 뭐 앞에 있는 탱크 잠깐 뒤로 빼주고 계속 여기서 시위하기만 한대요. 디파일러가 추가적으로 다크섬 안 보여주면서 이것도 아, 다크섬 한 방이 없으면 그냥 높거든요. 디파일러가 네, 꼭 필요할 때 뭔가 더 나왔어야 되는 다크섬이 예, 아쉬운 고속현 선수. 럭크 단자 피고 나서 디파일러 다크섬 뿌리면 뭐합니까? 아, 좀 아쉬운 장면입니다, 고속현. 전상 선수의 탱크 라인이 2중 3중 맞춰 디파일러만 지금 잔뜩 왔네요. 그래, 다크서만의 럴커도 탱크 스플래시 때문에 잡혔어요. 네, 아, 디파일러만 이렇게 따로 안 되거든요. 같이 와야죠. 야, 지금 디파일러 일곱 개인데. 아, 디파일러 뭘 쏘는 게 공격력이 없잖아요, 디파일러는. 야, 이게 뭡니까? 예, 모든 라바에서 디파일러 부족하다고 다 라바에서 디파일러만 눌렀나 보네요. 예, 누가 보면은 디파일러가 공격 중이신 줄 알겠어요. 아, 여기를 황사현상으로 만들려면 황사현상 만들고 아래쪽에서 병력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빨리 와야 됩니다, 고석혀. 아, 디파일러 8기, 9기. 아, 이건 진짜 너무한데요? 그거죠. 디파일러가 그만큼 급했다라는 거예요. 급해서 막 눌러놨는데 현상 럴커가 다 죽고 난 다음에 디파일러가 나온 거예요. 아, 지금이라도 병력들이 좀 더 와야 되거든요. 전상은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압박입니다. 지금 대기 중에 디파일러가 몇 개입니까? 아, 예, 경기 승패를 떠나서 고스가 이번 경기는 좀 너무나도 예, 아쉬운 모습 많이 보여주네요. 지금 이 탱크가 럴커를 쏘고 있는 이 소리, 제가 선수 시절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저 탱크가 쏘는 저 소리가 정말 아프거든요. 아, 정말 신경 쓰이고 정말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고성현수가. 자, 안쪽 더 들어옵니다. 고석현, 다크섬입니다. 하나하나. 그래도 지금은 나왔으니까 나온 병력으로도 뭔가 좀 압박이 있어야 되거든요. 럴커가 그래도 좀 살아남아야 되는데 지금 1D 맞아서 예, 네, 지금 잡힌 모습이고요. 네, 다크섬 아래 이제 병력들이 남아나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고석현 선수는 지금 9시를 가져간 다음에 추가적으로 확장을 하나 더 가져가도 모자랄 상황에 아웃시 지역을 지금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 아,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전상우 선수는 이제 자신의 본진의 땅이 부족해서 바깥쪽으로 디지털 난지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렇죠. 워낙 이제 부유한 전상우 선수고 고스카 선수가 그동안 자원 세이브를 일단 잘 해놨었기 때문에 네, 울트라를 한 번 생산할 자원은 됩니다. 네! 그러려면 이거 빨리 걷어야 돼요, 고석현도. 이거를 걷어내고 울트라 근데 위에 대기 더 있습니다. 아, 전상우 인구수가 185가 넘어가요. 고석현은 100이 안 되는데 100차입니다. 네, 거기다가 저 언덕 뒤에 탱크를 통해서 삼가스를 만들어줬습니다. 아즈텍의 지형을 활용해서 지금 당장은 고석현 선수가 자원적으로 좀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긴 하지만 저 게스 채취 못하면은 고석현 이후에 울트라가 힘을 못 받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이런 식으로 드랍을 통해서 걷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병력들, 아, 이 정도 병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고석현 선수 정말 끝까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 탱크 이 자리 좀 위치만 보세요. 이 병력을 지금 어떻게 죽입니까? 좀 줄여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병력이 벽을 타고 위쪽으로 올라가거든요. 다크섬은 지금 넉넉하게 쏠 수 있어요. 많습니다. 저 디팔러가 맞기 때문에 어쨌든 저글링과 럴커만 받쳐준다면 여기 수비가 가능하고요. 자, 이제는 울트라가 나와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시간 더 끌게 되면은 전상우가 이미 늘어난 멀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울트라로 뭐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할 수가 없는 시간이 와요. 저 울트라, 아, 울트라에서 커먼도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좀 압박을 더 가야 되는데, 아, 전상우, 네, 예, 울트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여지는 그런 모습, 디파일러도 9기 이상이 보였고요. 럴커도 지금 이렇게 계속 이렇게 뽑은 거, 이것만 봐도 지금 디파일러 뽑기에 가스가 부족해요. 자, 그래도 위쪽에 이동했더니 이번엔 충분히 걷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고속해도 안방으로 가야 되거든요. 어쨌든 라인을 고속현 선수의 앞마당 쪽에서 조금씩 밀어내고 있다는 부분이 그나마 고속현 선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네, 여기서 울트라 리스크 한 6, 7개 정도 나오면서 디파일러와 함께
뭔가 11시 쪽에도 견제를 주고 3시 쪽에도 좀 견제를 주고 양방 멀티태스킹이 좀 나온다면 고석현이 좀 힘을 받을 수가 있는데 고석현 울트라 안 나오나요? 자 이제 저걸로 위쪽으로 올라가고 지금 남은 사실 그 자원을 봤을 때는 울트라 나오도 그렇게 확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디팔러는 지금 아직까지 넉넉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소규모 게릴라 절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워낙 디팔러를 한 번에 한 분씩 뽑았었기 때문에 네. 자꾸 디팔러 뽑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게스트를 세이브를 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고 울트라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안 나오네요. 자 방금 3억까지 찍었거든요. 적어도 고기로 그리고 정말... 전상욱 선수의 평소 네. 스타일처럼 일단은 라인 역시 좀 느슨합니다. 조금씩 넉넉하게 늘어나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좋아요. 12시 쪽으로 계속 병력을 보내면서 소수의 병력을 다시 커널 타고 3시 쪽으로 공격하려는 움직임. 상황은 어렵지만 그래도 고석현 선수가 이제는 그래도 네, 뭔가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고석현 선수가 본인이요. 자, 만약 아스라스 피해서 올라갔는데 3시죠. 아무래도 병력들이 얼마큼 있죠? 예, 이런 공격이 효과를 얻으려면은 추가적으로 확장을 가져가든지 아니면 뭔가 결정적인 피해를 줘야 돼요. 근데 그런 피해를 못 주고 있는 점, 그 점이 정말 아쉽네요. 그렇죠.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 이제서야 좀 어느 덧 재빠르게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네. 말씀해주신 대로 너무 늦은 감이 좀 있어요. 자, 고석현 그래도 좀 지금부터라도 추스르면 어떻게 얻어낼 수 있거든요. 울트라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드라마 업그레이드도 이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생겼어요. 네, 저 병력으로 테란의 본진을 가서 서플라이를 날려버리는 것도 괜찮은데 좀 부담이 되거든요. 너무 먼 지역으로 가니까 테란의 메카닉 병력 그냥 위에 떨구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좋아 보입니다. 자 어떤 선택을 할지 고석현 선수 아웃시어는 병력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버로드 다 병력들을 어느 정도 태웠고요. 예, 너무나 대비가 잘 돼 있어요. 드랍 대비에서부터 해가지고 정면 쪽에 시야 확보, 뭐 상대방의 멀티 그런 정찰까지 어느 하나 지금 틈이 없는 이 상황에서 고석현 선수는 이 드랍을 정말 예,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가야 돼요. 아 이런 식의 데미지도 굉장히 아프거든요. 보고 있으면서 맞는 데미지니까요. 어떻게든 버텨야죠. 고석현 선수는 네. 결국에는 200을 채우고 난 이후에 전성우 선수가 추가적으로 유닛을 생산할 수가 없거든요. 예, 200까지밖에 생산 못하니까 자신도 200을 굉장히 좋은 유닛으로 채우기 위해서 계속 지금 시간을 끌어야 됩니다. 이 길인데 여기 울트라 분명히 타 있거든요. 너무 많습니다. 자, 디팔러도 예, 왔으니까 딱... 여기서 이렇게 소모전만 해줘도 전성우 선수 자원 많거든요. 손해가 아니에요. 자, 방어 울트라입니다. 방어 5억. 하지만 공격력은 아주 공이라 반면에 전상우 03억 채웠거든요. 메카닉 네, 이제 고석현 선수는 본진 지역에 가스는 이미 떨어졌어요. 이게 이미 떨어졌고 앞마당 지역에 가스도 거의 떨어져가는 단계. 더 이상 울트라 디스크가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거의 뭐 마지막 힘을 젖먹더니까지 쏟아대면서 테란의 메카닉 병력 위에 좀 떨궜던 고석현 선수인데 그게 막힘으로 인해서 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아 네. 이제 벌써 견제 좀 약간의 여유를 갖기 시작한 전상 선수인데요. 이제 고석현 그래도 지금 뭐 짜고 짜서 병원들 한번 다시 한번 보내봅니다. 아웃지 센터 쪽에 투가스 가스 멀티를 두 군데 동시에 터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막는다면 희망이 생기는 것인데 그냥 녹네요. 녹아버리네요. 아래쪽도 안 되고 이래서 메카닉이 뭐 끝으로 가면 갈수록 저그 입장에서는 거의 뭐 저주 같은 그런 얘기를 퍼붓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사기적인 공격력을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탱크가 공사업 되면은 소리뿐만이 아니라 파괴력이 어마어마해지거든요. 네. 또 값싼 벌처로 상대방의 또 저글링 다 잡아주고요. 또 마인 심어주면서 최대한 이득권을 지금 싸움을 해주고 있어요. 아 저글링도 근처에 오지 못하고요. 울트라 먼 길 돌아서 왔습니다만 지금 병력이 규모를 갖추기는 좀 어렵습니다. 고석형 정말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개인화면 한번 나오면은 전상 선수 한 자원 5천 될 것 같습니다. 예, 자원이 정말 넘칠 것 같아요. 지금 200 채굴해도 팩토리는 어느 정도 돌아가거든요. 자 병역들 나머지 어느 정도 보내고 있고 예, 고석현 선수가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저글링에 공격력 업그레이드가 1밖에 안 됐어요. 히드라의 공격력 업그레이드가 2나 돼 있는데 예, 그만큼 막기에 급급했다는 거죠. 아 SCV가 공격하고 있었네 해설이. 아 전상우 선수 아래쪽까지 터렛이 왔고 결국 아래쪽 파괴시켰고 디파일러는 있습니다만 공격 유닛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체제 전상우. 야 전상우 선수 초반부터 아주 공격적인 플레이로 이득을 많이 보면서 중후반까지 흐름을 정말 잘 읽은 것 같고요. 이번 경기의 포인트는 아무래도
노토레스로 압박했었던 전상훈의 마린 메딕이 고석현의 비타스를 꽁꽁 묶어놨다는 거, 에, 거기서 또 승패가 갈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상훈 선수는 무슨 돗자리를 깔아야겠는데요. 뭐, 아, 뭐 안 봐도 압니다. 안 봐도 이런 흐름이라는 걸 압니다. 이런 큰 그림은 전상만의 선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 선수가 평소에 연습하던 그 패턴대로 자신의 그 개념대로 경기를 하면은, 예, 안 봐도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 아, 정말 이 선수의 스타일이, 예, 독특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반면에 아, 오늘의 고석현은 많은 팬들이 알던 그 고석현이 아니에요. 그렇죠. 초반에 그 터렛을 건설하고 건설하지 않고 그런 부분은 심리전이거든요. 그 심리전에 그 고수배 선수가 졌다고 하더라도 그 중후반에 계속 아쉬운 모습 많이 보여줬잖아요. 뭐 스타멀커를 했는데 거기서 스타멀커를 신경 못 쓰다든지, 아니면은 디파일러가 있어야 되는 타이밍에 디파일러가 없고 디파일러가 필요한 그 시점에는 디파일러가 한 번씩 생기고, 그런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 모습은, 네, 고수선수 다음 경기 때는 좀 바꿔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3개 세트가 끝났고 복스가 모두 가져갔습니다. 3-0입니다 끝까지 오늘 MBC 히어로 네 번째 세트 벨트이거든요. 어떤 반격을 준비했을지 잠시 직접 확인해 보시죠.